부산고검장에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임명됐습니다. 법무부는 부산고검장에 노정현 창원지검장을 배치하는 등 어제 대검 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. 여성으로 첫 고검장 보직을 맡게 된 노정현 창원지검장은 대검 공판 송무부장과 서울 서부지검장 등을 지냈으며 국내 첫 부녀 부부 검사장이기도 합니다. 부산지검장에는 박종근 제주지검장이, 울산지검장에는 노정환 대전지검장 등이 배치됐습니다.